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제트 귀도 테마사 그림 리퍼 퀴즈풀이 시작. 사신은 그 힘이 기도곤에 무엇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나요? 파멸. 당신이 기도곤을 도와 사용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수신의 불. 사신을 다시 석관 속에 봉인한 자는 누구인가요? 기도곤. 신비는 기도곤이 강림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아버지. X. 또 나올 줄 알았거든. 다시 나타난 사륜기는 사라를 공격했다. 아니요, 사라졌다. 세상에 봉인되어 있는 사신은 여러 명이다. 하나 둘씩 봉인해서 깨어나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강림을 붙잡은 기도곤을 방해한 자는 누구인가요? 방해한다면 용서치. 기도현. 기도곤이 강림에게 힘을 사용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강제로 봉인을 깨는 것. 기도현을 끝장내려는 기도곤의 앞을 막은 자는 누구인가요? 강림이 어머니. 기도곤이 힘을 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신을 완전히 없애는 사신들을 막기 위해. 강림의 어머니를 잠들게 하려는 기도곤을 막은 자는 누구인가요? 주비. 기도곤은 주비의 힘을 흡수하려고 했다. 오. 기도현이 강림에게 건네준 것은 무엇인가요? 사복검. 하리가 기도현에게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가 가진 큐브보다 더 강한 힘을 소환기에게 줄 거야. 어둠의 큐브. 네 덕분에 깨달았어. 힘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는 것을 기도현에게 알려준 자는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부활이. 하리와 주비 고스트볼의 충전의 유술로 힘을 채운 자는 누구인가요? 주비. 하리와 주비가 소환한 인화와 합체한 귀신은 무엇인가요? 균연남매. 주비는 강림을 구하기 위해 누구에게 충전의 요술을 사용했나요? 신비. 하리와 강림 대신 기도곤의 공격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요? 기도현. 어린 시절 강림을 구해준 자는 누구인가요? 바보냐? 가족을 두고서 어떻게 그녀가. 기도현. 유튜브 좋아요 양 아니 버튼 양 뇽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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